예, 그러면은 쉬는 시간 확실히 다 갔을 거니까요. 두 번째 DL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사이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셨었는데요. 박성님께서 아이작 리버스 DLC가 나오면 플레이할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나오게 되고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러니까 예, 나오는 게임들은 제가 그 일반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다 플레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항상 기회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인데,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볍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까 저에게 보여드린다는 부담이 적어가지고 아마도 예, 손쉽게 구매하고서 그냥 이런 생방송에서 가볍게 한 번쯤은 다루는, 적어도 한 번쯤은 다루게 될 거고요. 지인님께서 E3 생방송은 언제 하는지 물어보셨네요. E3 생방송은 E3 생방송이 이루어질 때니까 지난번 게임톡에서 알아봤었는데 6월 13일이었나요? 14일? 예, 그때부터 오전 9시였나 10시가 첫 번째였으니까 예, 그런 시간대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도 왕관 쓰고 있네. 그리고 이런 방패 이제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옷들도 다 필요 없다. 바꾸고 플러스 10 맞춰놓은 거 이렇게.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뭔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하면은 그 제대로 말이 안 맞죠. 애니메 캐릭터 같은 어디선가. 어쨌거나 이대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빠빠빠빠밤. 아, 여기 귀찮은 녀석이 있는데 가기 전에 방패부터. 무게가 덜 나가 똑같구나. 항상 써왔던 걸로. 헤이, 뭐 쉽게 쉽게 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지금 두 번째 DLC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편에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용 잡고 나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끝날 것 같다라고, 이번 방송이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세 번째 DLC라고 생각했었으나 여기서 그 철왕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철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철의 옛왕, 철의 옛왕을 잡고 나서 이쪽으로 그냥 뚫려있는 길을 오게 되면요, 바로 두 번째 DLC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끝에 화투불이었어. 갓데멧, 노! 화투불이 그냥 있으니까 내가 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갓데멧. 네, 가장 어이없는 시간 낭비였네요. 지금까지 이런 시간 낭비는 없었는데. 아, 18,000 소울 있는 거 불안하고 아쉽겠다. 그냥 우석이나 더 사죠, 이러면. Yes, yes. 이것도 다 사자. 9개를 사고 99개 모으자고. Thank you, kind. 후, 이런 시간 낭비 아쉽네요. 낙하했다가 죽으면 더 슬퍼지겠죠? 제가 세 번째 DLC로 가려면은 깨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제가 미리 1편에서 2편,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난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없도록 2편 끝내고 나선 바로 3편으로 갈 수, 세 번째 DLC로 갈 수 있도록 미리 깨두겠습니다. 방송에서 천천히 깨진 말고. 물론 세 번째 DLC, Crown of the Sunken Old King, 그 다음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아직 전혀 알아본 바가 없으니까 좀 고생을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예, 두 번째 DLC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역을 침범한 자, 왕이 될 자에 어울리는 고난이 기다린다. 그 크라운 오브 더 선큰 킹에서도 이런 게 있긴 있었죠. 철의 옛 왕, 그가 지은 철의 탑에는 지금 어둠의 아이가 살고 있다.
물은 메마르고 길은 이미 끊어졌으며 사악한 유혹은 사라졌다. 여기부터 금역 오래된 왕의 땅으로 가는 길. 순서가 방금 맞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의미심장한 어둠의 아이. 근데 사악한 거는 물은 이미 메마르게 변했다니 뭐니. 시작은 똑같아요. 첫 번째 DLC하고 이제는 궁을 뒤질 텐데 화면이 약간 끊기는 듯한 닫혀있다. 예, 오래된 문명들이 다 이렇게 문 똑같은 이거와 똑같은 문을 가지고 있던 걸로 기억해요. 뭐 달력처럼 보이면서도 뭔가 보여주는 듯한 그림들이 그때와 똑같은가는 모르겠군요. 태양 그림. 뭔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어느 쪽이었든 간에 이곳에 적힌 사인은 어딘가 먼 곳으로 전송된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적힌 건 뭔가 먼 곳으로 전송된다는 건데 잘 봐, 잘 들어봐. 이건 다 사람이 썼을 것 같은. 예, 잘 생각해. 사람이 다들 협동해가지고 지금 묘한 분위기 만들어내려고 한 건가요? 뭐지? 이게 돼요. 오케이. 지금 저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오케이, 저 사람 그냥 갔네. 희생양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요. 어딘가 먼 곳으로 전송된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이 앞에 단념, 그리고 앞에 파괴가 필요. 일단 메시지 다 읽어보고서 한번 저도 때리기 시작하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적이 있다라고? 그냥 여기? 내구도가 괜히 깎여나가. 묘한 퍼즐이네요. 지금 잠시만, 제가 지금 여기를 언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열리고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What? 에, 바닥이 지금 다 깨져 있었죠 원래? 예, 이거 묘하네, 묘하네. 벌써부터 공략으로 들어가야 되려나? 스토리 라인을. 네, 한번 아이템이 필요한가를 알아보죠. 제가 봤을 때는 아이템이 필요 없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뭘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만 보죠. Crown of the Old Iron King. 오케이, 지금 다음에 Scholar of the First Sin에서 새롭게 DLC로 언락하는 아이템들은 제가 획득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인벤토리로 들어오다가 Damn it!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생각과는 달리 DLC를 언락하기 위한 아이템을 획득하러 여행을 가야 되겠네요. Damn it! 미리 방송에서 준비를 한다는 걸로 계획을 변경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Forest of the Fallen Giants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이거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미리 없나? 그 아이템이 없나? 확인부터 합시다. 혹시라도 벌써 있을지도. 가옥, 병사, 감옥, 불사의 돌, 벌어진 오래된 성벽에 헤비 아이언키, 무거운, 예, 없네요, 제가. 이거. In the pit with... 아, 어디 얻어야 될지 알겠네요. 거기로 바로 달려가죠, 그러면. 오케이. Damn it. Damn it, damn it, damn it. 글을 잘못 읽어놔서.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서는, 원본 다크소울2에서는 그,
DLC로 가기 위한 아이템들이 그냥 DLC를 구매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인벤토리 안으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때 제가 확실히 기억했다가 이번에는 깜빡한 게 Scholar, Sins of the First Scholar 또는 Scholar of the First Sin 어느 거였는지 그것으로 변환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 네,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참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나 잠깐 보고요. 오케이, 지금 제 체력이랑 내구력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감안한다면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요 밑에 있는 녀석들을 잡아내면 예, 쟤네들을 죽이면 된다고 하네요. 저기로 가는 제대로 된 길을 제가 지금 기억 못하니까 소울도 어차피 없겠다. 떨어져 내릴 겁니다. 필요한 거 다 끼고서 이거 없애고 낙하반 워 헤이 자식이 어라? 땡큐. 포이즌 링 말고 지금 살아남지 못하면은 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낙하 데미지 줄이는 거 사자허리의 보디 체력 최대한 채워놓고서 오케이, 딱 봐도 그냥 무조건 죽을 것 같은 높이네. 생각보다 아니네요. 이런 저걸 이용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시도할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속도를 시간을 얼마나 아낄지를 알게 될 거니까. 워업 헤이 살아남았네. 역시나 랩 업 갓. 시간은 아낄 수 있는데 갓데멧 죽었네요. 레벨을 통해가지고 게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지만은 이게 지금 방패랑 칼 정도는 끼고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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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화염. 낙하 데미지 따윈 나에겐 없지 이제. 떨어지면서 데미지 입힐 불구덩이 안으로만 떨어지지 않는 게. God damn it. 아하. 오케이. 저기 있는 녀석. 위. 쿵. 워. 오케이. 지금. 녀석의 몸이 좌우로 이동하는 게 제가 그냥 달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바로 그냥 때릴 걸. 바로 때릴.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바로 그냥 때릴 걸 그랬어요. 오케이. 가면 갈수록 전체 체력이 떨어지면서 오케이 기다릴 필요 없다. 워호. 아우 마이 케이. 너 체력이 한 3000쯤 되는구나. 저 연속을 3번 죽었죠? 항상 이런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성급해지는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죠. 느긋하게 했으면 되는데 첫 번째 공격은 제가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체력이 워낙 없어가지고 하고서 체력 가득 채우고 화염 내성 아이템도 먹자. 화염 내성 화염 내성이 없구나. 인벤토리로 스태미나 필요 없이 동내성 화염 내성 반지 제가 아직도 못 찾아냈군요. 이렇게 물리방어를 일단 향상 너 플러스 1이 플러스 1 오케이 방패 구르기로 오케이 구르기 피했다. 오 쉣 오케이 됐어 끝내자. 아 근데 여기 근접 공격 와우 너 회복하는 게 낫다 이 근접 공격 할지도 몰라. 라곤 풀고
Whoa! Fuck! God, okay.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닿네. 이렇게 했다가 지금 글을 잘못 읽어서 얘네 잡았는데 안 못 얻는 거라면 아이템을 그것도 나름 오케이, 일단 회복부터 해야 돼요. 굴러! 오케이 오케이 다 피했고 회복부터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날려올 건데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절대로 못 맞추지. Oh no! God damn! 오케이 살아남았네. 나 먹을 시간 없. 이렇게 그냥 굴러 굴러 굴러. 우와! Yes! 오케이 체력 회복해주고. 와우! 그냥 몸을 그냥 날려버리네요. 캐릭터의 와시. God damn you! 스태미나 다 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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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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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됐어 이제 끝내자. 하나 둘 오케이 못 끝낸다. 두 번 때리고. 다시 한 바퀴 룰루랄라. 자 여기다가 그 음악 끼면 될 것 같은데 그 도망다니는 음악.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다시 달릴 준비 달리자. 워호. 자 끝. 와 이게 이런 고생시킬 몬스터였을 줄은 몰랐네요. 5분이면 끝날 만한 녀석이 10분 잡아먹었군요. 화염 결정서 좋죠? 지금 제가 끼고 있으면 낙하 빼고 화염 방어력 향상시키고요. 오케이 일단 아이템부터 고명한 전사 빨 아이 그런. 그만 여기 있어라. 매 반지 매 반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는지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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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What? Okay. 지금 여기 있다고 하니 화룡석 아니고요. What? 피해. 저 녀석 잡아야 돼? 더 이상 아이템 보이는 게 없죠. 얘네 죽이면 된다고 하는데 세 번 날렸으니까 아, 뭔가 몸이 끼어있다. 이렇게 달리고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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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오케이 떨어뜨린 아이템 없고 어디 가야 돼? 저거 갓 이렇게 한 명 저기 숨어 있는 거 보이니까 오 오케이 이상한 근접 공격 있냐? 오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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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특이하네 이 녀석 어, 화염이다 화염이다 어 no 계속 이상한 오케이 도망가자. 끔찍해라. 혓바닥 내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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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금이관. 제 무시하고 아이템 이거면 돼 이거면 돼. No. 뭐. 오케이 애들 왜 계속 근접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워워워 화염 화염 화염. 너 우석이 아니야 S병. 흐. 오케이 그냥 달려 도망가자. 낙하 데미지 줄인 다음부터 다른 걸로 꼈어야 하는데 얘네들 이 때리는 게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참 애들 다 지금 다시 싸우지 말고 오케이 그냥 달려 들어가죠.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아이템 지금 저 안쪽에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소울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적들을 죽이고서야 나오는 아이템이라면 그 문제가 심한 건데 아니길 빌어 봅시다. 훗. 훗. 오케이 일단 기둥 뒤로 기둥 뒤로. 오케이 기둥 뒤는 없는 것 같지만 잘 피했고 가득 채우고서 안녕. 자 얘는 화염 제대로 날리는 녀석인데 이렇게 피하면 안 되지. 오 오케이 됐네요. 두 명 피할 수가 있고요 순식간에. 자 이제 소울은 무시하고 여기 안에 있는 헤이. 자 내가 먼저 아이템부터. 예스 예스 찾았다. 무거운 금속 방패. 죽어도 돼 죽여. 아 자 여기 나갈 수 있네. 바이바이. 오. 어 예 무적. 하하 갑시다. 하 생고생이군요. 드디어 두 번째 DLC하러 갑시다. 근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냥 저기 저 입구 안으로 철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나 보네요. 다른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죽는 횟수 이제 100을 어느새 찍었군요. 아, 100번 죽었군요, 이제. 왕관. 빠빠빠. 낙하 데미지. 일단 방어 올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공격력. 오케이. 낙하 입고 있으면 그냥 이거 푹푹 떨어져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와서 그런 도박을 할 필요는 없죠. 아 같이 먹었던 아이템들 내 반지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좀 신경 쓸 거 그랬나?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합시다. 첫 번째 화투불을 찾아내면요. DLC 화투불. 긴장감 진짜. 위. 어 너. 마이. 제가 방금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근데 다행히도 굴러져야 하는 녀석이 계단에 떨어지는 순간 굴러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산을 해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길어봤자 30분 정도 파고들 텐데 그 사이에 화뚝불만 나오면은 오케이 무거운 돌조각. 다시 이제 스토리라인부터 파악을 하면서 아까 전에 먹은 것도 녹아내린 철성의 가장 깊은 곳의 제단 그 끝에 있는 문을 열고 옛 왕이 철을 만들어낸 탑으로 이끈다. 이 예사롭지 않은 무게는 왕의 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먹은 반지 중에서 새로운 거 유아 반지 말고 매 반지가 활의 사정거리를 늘린다군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였고 거인의 반지 플러스 1이 없었나? 화염 결정석 하나 얻었고 그 외에는 또 하나 열쇠와 함께 먹었던 게 뭔지 소모성 아이템이었어요. 생각하니까 소모성. 자, 옛 왕의 철성으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뭐 검은색. 오케이, 처음부터 안개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쩌겠어요. 처음부터니까. 오. 오케이. 철성의 이제 뒤편으로 온 거죠. 뒤편인가 최소한 플레이어가 보지 못했던 반대편으로.
오케이. 어? 더 꺼내고 나서 더 이상 뭔가 안 보여주네요. 꺼내고 나서 가만히 그냥 돌아다니고 있네요. 뭔가 얘는 딱 저거 꺼내는 순간 여기 있는 게 다 부활할 거다라는 예상이. 오케이, 지금 이 병사들과 얘가 지금 같이 싸웠던 것 같은데 용철의 쐐기. 오케이, 그냥 사라지네. 용철의 쐐기 뭔지 알아볼까요?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정말 아까 문양이 이거 용철의 쐐기. Nope, 이런 게 아니네. 이런 게 있을 여기군요. 그을린 조각상을 파괴한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철의 쐐기. 그을린 조각상을 파괴한다. 그을린 조각상은 신체를 버린 나달리아에 거쳐 그녀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철성과 나달리아라는 캐릭터 이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씨, 참나. 저 끝에 왼쪽 하단에 안개. 잠시만요, 안개가 보이네요. 제가 갈 수 있는 데를 미리 좀 짐작해두면은 길을 잃지 않고 조금은 상황을 잘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무기에 껴야 되죠. 저기에 안개가 하나 있고 저기 길바닥들이 쫙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갈 수 있는 길. 저기에 위로 올라가는 거 있을 거고요. 오케이. 저 왼쪽 끝에도 뭔가 있다.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저 밑에 아이템들이랑 뭔가, 예, 보이네요. 예, 황무지군요, 황무지. 그 외에는. 갑시다. 위. 이렇게 메시지 읽는다고 죽을 것 같네요. 달려. 여기서 떨어져서 어딘가로 간다가 있으려나? 저 밑에 길들이 있는 게 보이죠? 지붕 위에 떨어진다면은 이 게임은 미끄러진다라는 게 낙하 데미지를 줄여주지 않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 다 미끄러지는 각도인 것 같고 저거 정도라면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미끄러져서 뭐 한다는 건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낙하 데미지 안 입고서. 일단은, 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지 말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봅시다. 검은 안개의 탑, 그리고 첫 번째 화투불. 제대로 된 이제 DLC의 시작이군요. 방금까지가 도입부였고. 오케이. NPC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으니까 한번 인간화를 하고서 여행을 할까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오케이. 여러 차례 봤던 그 괴상망측한 괴물. 괴상망측한 괴물인데 이렇게 저쪽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케이. 뭔가 마법 주문을 외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때? 에이? What? No. 던지는 게 아니야? Hit? 어라? 조준하고서 안 던져졌나? 오케이. 데미지를 전혀 안 입어요. 뭔가 허상. 뭐라 하는.
오케이. 저 예.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 보면 들으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What? Nope. Nope. 오케이. 지금 정해진 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오케이. What? 그냥 조사한다. 용의 쐐기. 오케이. 용철의 쐐기. 아까 전에 어떤. 아, 그을린 조각상들을 없애버. 아, 이게 뭔가. 아, 하. 그래요. 오케이. 그을린 나달리아의 소울 한번 볼까요? 아이템, 아이템. 나달리아가 이 스토리라인에 오케이. 작은 소울의 파편. 예, 다 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애들인데 신체를 버리고 검은 안개 탑을 떠도는 그을린 나달리아의 소울. 어둠의 아이, 어둠의 아이 나달리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몸을 의지할 왕은 이미 사라졌다. 실망하여 소울을 버린 나달리아는 진짜 몸을 의지할 왕. 왕에게 몸을 의지한다. 여러 차례 들었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망하여 소울을 버린 나달리아는 옛 왕의 유물을 거처로 삼았다. 이것은 불완전한 소울의 파편이며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실망하여 소울을. 어둠의 아이니까 일단 안 좋은, 죄송한, 일반적인 그 선과 악의 관념으로 봤을 때 뭔가 악, 한 애들인데 악한 녀석인데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고 악한 녀석인데 왕에게 의지를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왕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서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이 무너진 곳에 와가지고 의지 정상적인 흐름으로 쭉 따라가 봅시다. 기량의 반지. 기량이 상승한다. 기묘하게 뒤틀린 금속 반지. 몸에 지니면 기량이 상승. 철의 옛 왕의 가호로 위대한 시대를 이룩했던 그 힘은 단단한 금속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 마치 생명의 창조를 보는 듯하다. 기량이 정확히 뭐 하는 거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기량이 오케이. 여기 있다. 공격 기량이라는 거 말고는 기량이 없죠? 스테이터스의 기량, 오케이. 기량을 필요로 하는 무기를, 아, 민첩이군요. 일반적인 판타지 게임에 있어서 RPG 게임의 민첩. 저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물론 이제 기량 자체의 상승으로 보너스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올라간 걸로 충분하겠고, 그럼 바로 그냥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가? 제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화톳불, 예, 특별한 이벤트였으니까 화톳불에서 쉬었다고 재생되는 몬스터는 아닐 거고요. 그을린 녀석들이. 그거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예, 왕관이 버프를 주고 있진 않죠. 오케이, 재미삼아서 왕관은 그만하고. 위. 오케이, 바로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군요. Damn it. 낙하 데미지 입진 않았지만. 옵. 오케이. 옵. 화투불 소리가. 오래된 나무의 향유. 오케이, 이런 거 정말 싫은데. 플레이 하기가 싫은 거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당황하지 말라고. 예. 자, 이쪽으로 떨어, 100% 아니고. 이렇게 그을린 녀석이 또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바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 화염이 끝, 오케이. 해골 병사라. 일단 어떻게 때리나 볼까요? 붕. 붕. 아하. 오케이. 별거 아니. 위에서 아래로. 뭐? 떨어져 버렸네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오케이.
그만 믿고 크게 위협되진 않고 지금 계속해서 귀 언저리에 귀속말로 뭐라 블라블라 하고 있는 게 거슬리네요. 새벽초 이런 것들은 대충 보통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뭔가 석화가 되었을 때 던져준다가 있는. 와, 이 피자국 봐라. 왜 이렇게 많아? 네, 마법사들에 대해서는 알 것 같고. 다음 사람. 전사는 그냥 도망가고 있어. 내복이 있다는데 얼음에. 네, 뭔가 징조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 예,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요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애는 안 튀어나오지? 이렇게 많이 죽었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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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워우! 하지마. 워! 쉣! 오. 워, 너! 스태미나! 오 마이. 갓데미, 스태미나.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었고요. 별거 아니었어. 제가 바보같이 하지 않았으면 아주 손쉽게 잡았을 녀석이고. 어? 어, 씨. 전사 대 전사 1대1 얼마든지. What? 오케이, 저기 안에 있군요. 그 그을린 나달리아의 조각상이. 그을린 나달리아의? 나달리아라는 이 사람 같지 않은 괴생물체의 생김새가 저렇다고 말해주는 거겠죠? 어, no, no, no. 좌우로 기사가 있다. 아하. 흑초의 향유. 떨어지고. 사이즈 플러스 10, 사이즈. 뭘까요? 뭔가 대, 곡검 같은데. 시커 사이즈 플러스 7. 사이드, 사이, 예. 오케이. 어, 씨. 사람. 더. 오케이. 이상한 공중 부양 몬스터를 봤고요, 방금. 칠색석. 떨어져서 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성처럼 보이는 길. 아니고요, 미믹. 추악한 엘리나 맞나요? 엘리나는 노래라도 불러줬는데 속삭이기만 하고 있네. 배경 음악으로선 약간 부족한. 워, 헤이. 화염이 여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근접 보병들은 제가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오세요. 워? 뭐 뭔가 버프를 주고 있어. 넙. Nope. 버프 하지 마. 오, 씨, 언제 왔대? 어,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빨리 차는 거 껴줘야 되겠다. 예스. 하하. 예스. 애들이 느려졌네요, 다행히도. 뭔가 석화가 이루어지면서 체력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는, 다행히도. 공격력보다는 어차피 두 방 잡는다고 스태미나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세 방이네, 이러면? 오, 씨! 갓! 왜? 방향 잡기가 힘들어요. 락온 없이는. 무도의 화염. 새로운 마법을 본 것 같지만, 저는 마법사가 아니니까 필요 없고. 일단 화염 쓰기 하고. 헤이.
아니면 녀석이 쓰는 마법이 저건가요? 그럼 얘만 잡고 나서 마지막 여섯 개를 줬으니까 여섯 개를 꽂으면은 보스까지 알아서 가게 되는 보스까지 갈 동안 근데 도대체 뭐 하는 형상인지 감흠이 안 되네요. 나달리아의 소울 이렇게 석화 마법 사라졌고요. 바로 달려간 다음에 아마 저거 이루어질 동안 무적이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달려가서 꽂고 그 다음 얘네들 상대하는 것도 전략이었을 텐데 오케이 바로 다음 구역 아닌 구역으로 아까 전에 봤던 거길라나? 오케이 눈 속에서 튀어나올 애들이 있다는 얘긴데 이거 없을 때 아이템이 간혹 있으니까 무조건 얼어붙은 예, 잔해들을 없애주려고 하고요. 새끼리 있다? 위에서 시작한다면 그냥 계속 아래로 가면 갈수록 보스 방에 가는 걸지도. 그러면은 그을린 나탈리아 이걸 다 쓰지 않고도 몬스터들 잘 잡지 않고도 보스를 향해 갈 수 있을라나 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데 예 궁금하네요. 아니면은 지름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탈리아는 다 이제는 알아서 지나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나 무조건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나 보네. 그냥 환상의 벽 환상의 벽이라고 하긴 뭐하죠. 너무나 대놓고 말하고 있는 근데 길이 끝나는 곳이니까 또 의미가 없겠다. 기름통들 오케이 필요 없고 소울의 그릇을 두 개나 언제든지 리셋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선 그냥 떨어지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정식길 정식길로 쭉 갈 만큼 갑시다. 근데 첫 번째 것보다 좀 더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데 잠시만 저거 다 화약이 들어가 있는 걸 거고 애들이 지금 들고 다니면서 불이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예 매보 더한 오케이 안 이봐 뭐 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니니 점점 더 불이 있는 곳으로 이거 한꺼번에 연쇄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얍 일직선상으로 늘어져 있으면서 요거까지 폭발시켜서 이제 플레이어가 화염에 휩쓸리게 만드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놓고 만든 듯하고 숨어서 때릴 만한 녀석들 있나 항상 주의하고요. 헤이 화염에 걸려듭니다. What? 오케이. 팔이랑 몸이랑 분리가 되는 괴상망측한 이렇게 여기 죽은 사람들 왜 죽었죠? 이렇게 여기까지 유인 이런 거 정말 예 환경을 이용해서 플레이어 정말 물 먹이려고 하네요. 오케이 화염 데미지는 나에게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한 방에 What? 왜? Come on. 대검은 너무 충격이 크다 이건가? 무기를 바꿔볼까요? 좀 찌르기 가벼운 찌르기 무기 장창 흑은의 창 데미지 너무 작으면 안되겠고 파이크로 그냥 갈까 그래도 누군가 죽었고요 란스들도 충분하진 않고 오케이 그냥 장창으로 아니다 하이드의 창 기량이 부족하죠 제가 기량 중심 캐릭터가 아니니까 날개형 스피어 오케이
쿵. 오케이. 무조건 불이 있는 곳에서 달리, 자살형 몬스터들. 하!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건 터질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등 뒤를 내주고 있을 땐 특히나. 이렇게 했을 때도 터지나? 터질 이유가 없, 예, 없죠, 없죠. 터질 리가 없죠. 그러면은 잡았고요, 여기다. 끔찍한 몬스터들. 무기가 장창이 항상 끼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소울은 정말 안 주네요. 첫 번째 DSCB에. 워! 오케이. 오케이. 워! 헤이! 워! 빨리 잡고 들어가는 것이 길이겠네요. 아, 이런. 빨리 던질 줄이야. 잠시만, 잘못 때리면은, 보물상자도 깨트릴 뻔 했는데. 아, 한 대는 때릴 수, 오케이, 근데. 예전에 대검으로 한번 때렸다가, 한 번에 부서져 버린 경우가 있어서, 물론 제가 안 본 사이에 다른 녀석이 때렸을 수도 있지만, 세스타스 플러스 8.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스타스는 또 무슨 무기야? 원거리 무기는 아닌 것 같고요. 방패에는 플러스 8이 주어진다는 것부터가 방어였나? 세스타스 이렇게 방어에 어딘가 있는 거겠네요. 본 적이 없는 아이템으로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기라면 제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렉이 좀 걸리셨다 하고. 지금 체력 왜 이렇게 회복 안 하고 가냐. 오케이. 검은, 예. 회색 안개 하나 발견했고요. 반대편. 오케이, 여기까지. 예스. 오케이. 한 방에 죽이겠다는. 뭔가 장치를 가동시키면 저게. 숨어있고. 안돼, 가볍게 때리고요. 열고 빨리. 그리고 훅 먹고 갑시다. 예, 제가 그냥 이걸 안개길로부터 다른 길들이 많이 지금 열리는 듯한데, 여기는 내가 온 길이고, 화투불이 여기 바로 있으니까, 예, 저쪽 문 열기 전에 한번 안갯길이 뭔지 일단 대화 한번 볼까?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고. 새로운 지역이 언락되는 거였군요. 오케이. 또 미로와 같은 전. 몸통에서 화염을 내뿜는 기묘한 몬스터군요. 여기보단 저 화살 애들이 더 쉬울 것 같고, 여기가 더 많이 분할될 것 같으니까 길이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이쪽부터 가죠. 누군가 죽었네요. 근데 자기들 화염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저기라면 무조건 여기. 여기도 아직 길이 더 있죠? 뭔가 엘리베이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너는 뭐니?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탔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내리는 그런 장치일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로 갑시다. 과연 어떤 몬스터들이 튀어나올지. 함정 느낌이 매우 강한. 어? 야. 어떤 운명을 맞이했길래 자폭을 하기 위해서 저 화약통들을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 건지, 예, 감이 안 잡히네요. 여기가 아까 그 길? No, no, no. 오케이, 조심. 거의 바닥, 거의 바닥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앞 떨어질 수 있다? No. 딱 봐도 부활할 것 같은 몬스터 자네인데. 저 궁을 팔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녀석이 항상 써왔던 것 같은데. 일반 좀비, 일반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오케이. 일반 인간들이 역시나 첫 번째 DLC처럼 뭔가 알 수 없는 저주, 멸망을 겪고 나서 그냥 잔존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지금 불 봐라. 잠시만, 나 화약 차라리 미리 터트리면서 가는 게 저에게 가장 마음이 편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소울 많으면 화약통들을, 화약병들을 막 사가지고, 화약병도 무한히 살 수 있으니까, 잡화점에서, 할머니 잡화점에서 제대로 기억한다면,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는 아주 좋았고요. 근데 요 밑으로 떨어뜨린다, 오케이. 예스. 저컹 하면서 열리는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냥 푹 떨어지네요. 지금 저 그을린 조각상을 일단 빨리 꿰뚫고 그다음에 딴 것들을 신경 써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낙하하면서 한 명을 한 방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딴 걸 신경 쓸까? 양손. 저의 체력과 데미지를 믿고서 한 명 잡고 바로 올라오죠. 아, 그만. 다시 와라. 큰 녀석 온다. 저런.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스, 잡고. 그리고 우와, 이렇게 위에서도 쏘는 애가 있네. 쟤네 체력 벌써 이렇게. 오케이. 아우 쉣. 나도 아, 저 녀석 체력 10 남았나요? 10? 폭발하면서 체력 떨어지게 한 정도가 제가 들어가기 적기였는데, 저 오른쪽 상단에서 던지는 녀석이 있었다는 거를 파악 못해가지고. 제가 몇 번째 사망했나 이번에. 101 드디어 101. 그리고 슬슬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군요. 한 번만 더 죽으면,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엄청 오랫동안, 한 지금부터 20분 동안 안 죽는다면은 슬슬 이번 Crown of the Iron King, Old Iron King은 끝내야 될 것 같네요. 1편을. 몬스터들이 다 부활하니까 잠시만. 내 녀석이 일단 떨어지고 떨어져. 얘네들은 일반 데미지 오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도 제가 떨어뜨릴 수 있으면은 나중에 폭발할 때 데미지를 늘릴 수 있단 말이죠. 덩치 큰 녀석들이 몸에서 그냥 화염을 내뿜으니까. 얘네들 불이 없는 이상 얘네들 아무런 피해도 못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밀어버릴? 그렇지. 고고고. 떨어져. 이거 재밌겠는데 나름? No. 넌 폭발할 수 없어, 그렇게. 돌아. 저쪽 가. 그쪽이 아니야? No. 그렇지. No. 자, 조심스럽게. 좋아. 이러면은, 이제는, 애들 유인하기 위해선 떨어진 다음 다시 올라가려고 해야 되나? Hey. 오케이, 온다.
이게 소리 발생으로는 안 먹혀드네요. 떨어진 다음 빠르게 올라가 볼까요? 갑시다. 훗! 헤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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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업! 오씨! 이렇게, 우업! 우업! 예! 하하! 완벽했네요. 보조 몬스터 다 잡은 것 같고, 너는 낙하 데미지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그래. 좋아요. 그러면은, 화염병 던지는 애, 궁수 한 명, 전여수 한 명. 방패 끼면서 천천히 상대, 제가 칼 휘두르다가 오히려 제가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데.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케이, 갑시다. 헛! 화염병 조심. 막히고. 거리 어차피 안 닿는. 끝내! 아이, 타이밍, 진짜. 오케이, 궁수 녀석. 오케이, 석화시켰네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니까, 거리 벌리고, 체력 회복. 느긋하게, 천천히. 어깨 걸리겠네요, 지금. 긴장 계속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오케이, 지금 무적 상태가 되나 한번 볼까요? 조사, 쐐기 사용. 자, 어떻게 되니? 하! 무적이다. 오케이. 그을린 나달리아의 소울. 위에 있는 녀석을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시해야 되겠고, 쟤도 사실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화염 결정석의 반지 플러스 3. 화염에 대한 걱정 없이. 쉣! 더 헬? 내 녀석은 특별히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나서 튀어나오게 만든 거라면, 제가 놓친 게 아니라 열고 나서 막 떨어지게 만든 거라면 진짜 화염 던지고 있던 녀석이 떨어진 건가요? 저 녀석 뭔가 여기 문이 있었군요. 문을 열려고 하면은 저 녀석 안 잡았을 때 자동으로 뒤통수 노려지게 만드는 거였군요. 벌써 부활했어? 오케이. 처음으로 직접 상대했는데 별로. 인간 조각상 빛나는 쐐기서. 오케이. 시체가 점점 알아서 막 굴러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물리 엔진이 이상한 건가요? 후자인 것 같고요. 원거리전의 효과죠. 일단 이 녀석이 부활하지도 않아? 오케이, 지금 저기 근접 전사 한 명 튀어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까이 오길 기다리고 저거 피한 다음에 하나, 둘, 또 온다. 날라온다. 아이, 오케이, 그냥 싸워. 노! 한 명 더 있어! 오케이, 끝내야 할 때가 왔네요. 세 명. 다음번에 여기 매복이 조금 심하다는 거. 그냥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마법사 잡고서 한 명씩 상대하려고 할지, 아니면은 계속 곡선진대로 애들을 유인해가지고 싸우려고 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정답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니까요. 확실히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DLC Crown of the Iron King 진행을 할 거고요. 이대로 끝낼까 했는데 닥솔2 생방송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 메듀라에서 태양 만세를 외치면서 끝내야죠. 64비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볼까?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57만, 2784번의 사망이 있었군요. 예, 오늘 지금 약 2시간 반 동안 첫 번째 DLC Crown of the Sunken King, 두 번째 DLC Crown of the Old Iron King 둘 다 조금씩 첫 번째는 끝내고 두 번째를 조금 초반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DLC 다 끝낼 때까지 진행되는 다크 소울 2 렛츠 플레이, DLC 렛츠 플레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간 반 동안 계속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